제주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제주도가 추산하는 신도 수만 2천여 명이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신천지 교회입니다. 출입문은 폐쇄랑 길기와 함께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근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몰랐었거든요. 병에 있다라는 말만 들었지. 저도 듣긴 했는데 아무튼 월요일날부터 손님이 거의 없어요.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안 다니지 못하고. 지난해 우리 아이들도 그 앞으로도 다니지 말라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이러는. 제주도가 파악한 도내 신천지교회 시설은 제주시 5곳과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7곳.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제주 지역 신도 명단을 확보한 뒤 전화로 신도들의 위치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과 협조해 추적합니다. 제주도가 추산하는 신천지 제주 신도만 2천여 명. 관건은 제한된 인력에 확인해야 할 신도 수가 많아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냐는 건데 급기야 제주도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이는 종교 혐오가 아닌 도민과 공동체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셔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 조치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유증상자를 확인해 검체 검사를 완료한 뒤 1차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검역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국회 코로나 특위도 구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28일 코로나 사태 대처를 위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법안 제안에 나선 의원까지 모두 마스크를 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수출 제한, 위험 지역 외국인의 입국 금지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필요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최대 봉쇄 표현으로 이틀째 비판이 계속되자 수습의 안간힘입니다.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늑장 대응에 사과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이 발병지라도 되는 것처럼 봉쇄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은 물론 지역 자체를 모독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28일 코로나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초당적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코로나 추경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